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1일 2021년 신한은행 헤이형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2 개막전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 이기고 온 거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수랑 여기라. 야, 주먹 쳐, 주먹 쳐. 현수야, 빨리 주먹 쳐. 웃어, 웃어, 웃어. 야, 씨발, 웃어.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진행될 트랙이 동일 드라이브 첫 트랙 고장이고, 그 다음 차이나 사안병마용,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차이나 황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2021 신한은행 헤이형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개막전 첫 경기. 처음부터 너무 뭔가 너무 이상했어. 근데 여기서 제가 1등으로 치고 나간 뒤로 계속 달리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터졌나 보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저는 앞에 세 명에는 계속 그냥 달리기만 달립니다. 와, 여기 박현수의 엉덩이 쇼. 아우. 앞에는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달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입수. 아, 내 눈. 이렇게 첫 트랙은 무난하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의 이제 두 번째 트랙이었죠. 두 번째 트랙인 차이나 사안병마용에서는 저는 올라가다 산만 맞다가 끝났어요. 근데 앞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아, 여기서 버틸려고 했는데 조종제어 당해가지고 이래서 승아랑 저랑 살짝 7-8이 됐어요. 현수가 이제 잘 버티고 있죠. 저희가 빨리 올라와서 여기서 상대팀이랑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너무 2-4를 시켜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한 명 선수가 오거든요. 여기 이거 이 오성현 선수가 왔는데 여기 벽에 박는 바람에 거기에 제가 또 낑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8등이 멀어졌어 저건. 뭐 이기었음이 됐긴 됐지만 그래도 6-0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살짝 좀 아쉽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 아우, 정승아 날라갔죠. 뭐야? 오성현 선수는 왜 떨어진 거니? 1등 가다가 떨어졌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 순위가 완전 좋아졌고. 와, 근데 제가 뒤에 게임판 치려고 했는데 역시 리그인가 이게 제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이야, 대웅이 형이 막은 거였구나 이게. 자, 내가 빨리 따라가서 나도 대웅이 형 막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깜짝 등장해가지고 옆치기에서 날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밀리더라고요. 탁 치려고 했는데 제가 밀렸어요. 그래도 원투가 멀어졌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현수한테 서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별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도 쓰네. 자, 그 다음 대망의 하이라이트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져버리는 디펜스를 한번 하죠. 사실 여태까지만 해도 그냥 대웅이 형을 막을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 다 같이 그렇게 막힐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일단은 같이 가는 느낌으로 현수 보내주고 돌아가고 자 쇼타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박어 맞고 부스터 끄고 받고 쳐받고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여기서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부스터 안 키고 컨트롤 없지만 뭐야. 요렇게 스피드전은 3-1로 네, 가져오게 되면서 1세트를 따내게 됩니다. 그러고 바로 아이템전 하이라이트 주요 장면들로 넘어가면은 아이템전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여기서 제가 자석을 먹었어요. 현수랑 어떻게 할지 소통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 제가 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테러 당해서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을 치고 이제 앞에 자석을 빨고 붙었어요. 붙은 상태에서 현수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웅이 형 빨린 거 보고 제가 알 해가지고 현수는 이제 뒤로 가게 되죠. 여기서 어차피 뜨니까. 그래서 대웅이 형은 감속이 충분히 되었고 그 뒤에 상대팀 선수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사이렌이었기 때문에 자석을 빨고 왔어. 사이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 템도 없는 이제 2등 선수를 사이렌에 돌리게 되면서 자 부스터 역할을 하면서 1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랙에서는 첫 번째 코너에서 아이템전에서도 드래프트가 발동합니다. 카트가 드래프트란
가속력이 이제 상대 팀이 앞에 있을 경우 내 앞에 있을 경우에 이제 윙윙하면서 가속력이 생기는 건데 그게 터지면서 순간 부스터를 사용하면 제가 1등으로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박인수가 드래프트 화화황 터지고 순간 부스터 빵빵빵 식빵 이 유로 아이고 호미를 맞았네요. 아이고 현수가 뻥을 깠네요. 야 이렇게 되면서 겁나 멀어졌죠.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미니맵에 저거 엄청 멉니다. 이렇게 그냥 뒤에 뭐 가지도 않고 스탑하고 돌리고 뭐 팔이 맞고 너무 멀어가지고 띠러리러리러리러리 이제 뒤로 가죠. 아 뒤로 어 뒤로 어야 어야 마지막 트랙 사막 스핑크스 수수께끼입니다. 아 그래 처음부터 번개가 떨어져. 다행히 실드가 우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박인수 실드 있죠. 첫 템 실드 먹었죠. 박현수 첫 템 실드 먹었죠. 승하는 못 먹었죠. 해지를 먹었고 승태형도 실드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또 뭐랄까 저희 팀의 장점인 게 첫 템을 잘 먹어야 되는데 4명 중에 3명이 실드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번개가 떨어지더라도 순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인수는 여기 2템 먹습니다. 아이 나 2템 먹을래 뾰뿅. 근데 아이고 자석 있다 버렸네. 하하 이제 팔이 날리고 한 명은 족치러 간다. 날라갑니다. 승민아 사이렌. 이 뒤로는 근데 조금 템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잠금은 많았는데 어 여기서 또 빠 자폭! 아하! 맞아요 내가 자폭이 떠가지고 지금 템 박인수 템을 보시면은 우주 자폭 잠금 그리고 승태형은 천사 잠금 파리. 자 여기서 승태형이 이제 잠금 파리를 합니다. 1등한테 잠파할게 들어갔죠. 대웅이 형이 이제 그래서 파리를 들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형 그러면 잠금하고 저는 자폭할게요 딱 이래 해놓고 박인수 파란색에 이제 시원하게 물 터트립니다. 또 팡팡팡팡팡팡팡 네, 승하까지 그냥 같이 잡아버렸어. 와 승하가 또 잡고 갔네. 아 근데 이걸 내가 맞았어. 어 미니맵 봐 안 보여. 자 이 맵이 원래 마지막 구간이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거기서 짜부 싸움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없이 지금 너무 멀죠. 아 근데 순위가 살짝 뚫렸어요. 그렇죠 요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현수가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오 선 앞에서 한번 떴네? 와 큰일 날 뻔했군요. 우선 오늘 2021 헤이형 신한은행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가 개막전이 무사히 끝났는데 또 오랜만에 리그를 해서 그런지 조금 뭐 세팅에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첫 경기 단추를 잘 풀었고 또 남아있는 경기들 저희 팀원들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팀원들이니까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열심히 해서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